15장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장로들의 전통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그 말씀을 본문을 따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참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서로 이렇게 선거가 막 이렇게 축하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러지 않고 비방하고 헐뜯고 약점 잡고 그래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지금도 보시면 민주당 후보자가 있고 공화당 후보자가 있는데 민주당 후보자는 여자이고 아버지가 아프리카 사람, 어머니가 인도 사람이에요. 그렇게 좀 이렇게 까맣게 생겼어요. 해리스라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 후보자는 트럼프라고 백인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공격하는 말을 보면 이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자는 이 해리스를 향해서 돌처럼 멍청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돌처럼 멍청하다는 거는 주로 이제 흑인들을 비하할 때 멍청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해리스가 흑인에 가까운 흑인과 같은 사람이니까 인종을 가지고 흑인을 싫어하는 백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불붙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외모가 내가 낫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나는 백인이고 너는 흑인이다. 그러니까 백인은 스스로 우월하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월한 인종인 백인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공격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해리스의 대통령 후보자는 트럼프를 향해서 이제 이 트럼프는 이렇게 법을 한번 어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무슨 대통령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서로 공방을 하고 약점을 잡고 헐뜯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흠을 찾아서 공격하는 것이 아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인가 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압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렇게 약점을 잡고 흠을 잡아서 공격을 하는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흠을 찾는 게뭐 하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떡을 떼기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무엇을 안 씻었다고요? 손을 안 씻었다는 거를 약점을 잡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서 누구와 식사를 했습니까? 그 죄인들과 식사를 했어요. 이 죄인들과 한 자리에 올려서 식사를 하는 것 또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러면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장로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전통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 율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위에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더 차곡차곡 보태요. 첨가를 시킨다고요.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보다 이 자기네 사람이 만든 전통과 율법을 합한 이 장로들의 전통을 더 우선시하고 이것을 안 지키면 굉장히 공격받고 눈총받고 그 사회에서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대한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장로들의 전통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전통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뭐 씻는 물의 양을 따지고 질을 따지고 이 물을 어떻게 붓는가,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은 어떻고 손을 씻을 때의 자세는 어떠하고 이런 자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서기관들에 의해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라 이거예요. 이런 이제 그런데 제자들이 손을 안 씻었잖아요. 이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딱 좋죠. 아우 잘 걸렸다. 아주 그냥 흠을 딱 잡은 거예요. 약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들은 예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진리를 꿰뚫어 보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리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얘기를 하죠. 3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전통은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폐하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정한 규칙을 따르는 거는 굉장히 애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버리고 중시하지 않는다는 이 당시 그랬어요. 이게 대해서 예수님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만든 전통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은 버렸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4절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사람이 정한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버려도 되는 예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4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무엇을 공경하라? 누구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십계명 중에 오계명이지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실 때 가장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은 레위기 20장에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를 비방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뭘 지켰냐면은 5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 말씀인데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 여러분들 읽었을 때 이해가 좀 어렵죠?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요 단어,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그 뒤에 보시면, 뒤에 한번 보시죠.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5절의 그 내용이에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의 그 내용은 말하기를 그 뒤에 거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통을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드리 유익하게 할 것은 부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 무슨 좋은 거를, 예, 뭐, 곡식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부모님의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자, 이것을 부모님께 드릴 건데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선언하면 부모님께 드리는 이 물질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보다 누구를 우선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얼른 보면 아우 되게 믿음 좋죠. 얼른 보면 두 개가 충돌할 때, 자, 부모보다 누구를 더 공경하라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라고 선포만 하면 이거는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분들은 농사를 짓고 경작을 하는데 포도밭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포도가 많죠. 이 포도밭에 나는 소출, 열매, 그리고 소득, 수입이 있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부모님께 드려야 돼요. 어느 정도 부모님이 살아갈 수 있는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 자녀의 도리인데, 자, 그러면은 포도밭에서 나오는 그 수입을 가지고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부모님께 이거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포도밭은 하나님께 드린 게 됐습니다 라고 선언하면 이 포도밭에서 나오는 소출과 열매와 수입을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되는 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모님께 드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이렇게 선포를 하면은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물질이 없어도 뭐 내가 자녀가 주기 싫으면은 그걸 안 드려도 되는 건데요. 더 저기 한 것은 이렇게 내가 부모님께 이것을 드립니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했을 때 그것을 꼭 실행할 의무는 없어요. 이 전통이. 말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참 악하죠. 부모한테 드리는 게 아까워서 그들이 전통을 만드는 게 규정을 만드는 것이 그 어떤 포도밭이든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만 얘기하면 그것을 변개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딴 사람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에서 나는 소득으로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빚을 갚기가 싫어요. 그러면은 이 포도밭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이 사람은 그 포도밭에 나오는 수입으로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부모에게까지 악용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자, 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이 선포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만든 전통이에요. 자기네들이 만든 규정이에요. 사람이 만든 규정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하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 마음이 약합니까? 사실 부모란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걸을 때까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보살펴주고 보호자가 되어줘야 되는 존재가 부모고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 절대적인 보호자의 보살핌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른이 돼서 성장해서 지금 걸어가고 말라고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의 기초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셨지만 누구가 보살펴 주셨어요? 부모가 보살펴 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문에 봤더니 어떤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3살짜리 아이를 누가 돌봤냐면은 할아버지가 옆에서 돌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집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엄마가 어디 일 갔겠죠? 할아버지한테 맡겼는데 이 할아버지가 핸드폰 하느라고 정신을 집중하는데 그 아이가 옆에서 할아버지 우리 강에 가, 강가에 가 하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그 소리를 못 들은 거야. 근데 이 아이는 할아버지한테 강가에 가자라고 얘기했기에 할아버지 따라올지 알고 그 3살 해봤자 그냥 짜박짜박 걷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혼자 강에 가서 빠져서 사망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는 보호자의 절대적인 보호가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아이가 생존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이 부모가 한 일인데, 이 부모를 그렇게 보살펴준 부모에게 늙어서 조그만 물질 드리는 게 아까워서 그걸 안 드리려고 이렇게 꾀를 쓰는 이 사람은 폐륜아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도 안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 좋은 척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이 해야 되는 모든 일도 하지 않으면서 뭐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네. 자,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씁쓸해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 대해서 기억하기 싫은 끔찍한 기억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더러 계십니다. 또 부모가 되었으나 자녀를 양육할 인격과 환경이 되지 못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서 상처를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부모의 손길에 의해서 생명이 보존되고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그 부모의 보살핌을, 절대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상처고 결핍이고 아픔이겠습니까? 이 너무나 큰 아픔과 결핍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태까지 받아보지 못한 부모의 사랑을 예수님에게서 받았어요. 여태까지 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내가 부모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부모의 보살핌은 받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기에 부모를 공경할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상처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 진실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잘해준 부모만 공경하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우리 부모는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너무나 깊은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이들은 겉으로는 신앙하는 척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렸어. 얼마나 믿음 좋아 보입니까? 그러고는 정녕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믿음 좋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진짜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위하여, 내 욕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는 없는지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되게 매주 예배를 잘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이니까 참 예배를 잘 드리시구나, 믿음 좋구나. 그런데 딱 이제 3부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하면 모두가 모여서 교구 모임을 했잖아요, 가리봉에서는. 근데 이분은 그 같이 교구 모임을 하지 않고 꼭 한두 사람 붙들고 저 창가에서 얘기를 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보험을 가입하라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 나오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린 게 하나님 진짜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영업하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중사람교회 영업 다 하니까 대상 고객이 없잖아요. 신천지로 옮기시더라고요. 거긴 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주님을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주님이 아닌 악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너무나 꽉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굉장히 예배를 잘 드려요, 우리 남자분이. 그래서 주일만 되면은 진짜 밑에 하얀 신발을 신고 양복을 그냥 깔끔하게 반짝반짝하게 해서 탁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예배 때 어쩐지 좀 집중을 안 하고요, 좀 산만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분이 과연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시는가 싶었는데, 이제 교구 모임 하잖아요.
그럼 같이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은 보면 또 창가에 가서 어떤 여자분 한 사람 데리고 얘기하고 내일은 딴 여자분 데리고 얘기하고 뭐 하러 오셨어요? 부인 구하러 오신 거죠. 사람들 면접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이 누가 좋은가.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예. 이렇게 주님이 아닌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기 마음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게 더 좋은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요. 책망하신다는 거고요.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읽었는데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 중간에 있는 그 과정에 말씀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7절로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희들을 외식하는 자라 합니다. 그 외식은 속과 것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을 화 있을 진저 저도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굉장히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외식한다고 얘기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지 않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그 속은 그렇지 않다.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헛되이 경배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들려집니까? 깨달아집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이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직도 네가 이 말을 못 깨닫는구나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그 음식을 가지고 더럽혀졌다고 이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을 공격하고 막 그냥 그 사회에서 추방하고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죠? 야단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손으로 씻지 않는 음식을 먹은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에서 이제 더럽게 한다는 것은 뭐 다른 균이 있거나 만약에 청결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오염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죄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오염되지 않는 정갈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예,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이 음식이 우리를 거룩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예, 불결하게 부정하게 거룩하지 않게 한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18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자,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실 뿐 아니라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시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어야 깨끗한 건 맞죠? 그래야지 거룩하다고 하는데 거룩한 거는 마음이 거룩해야 되는 것인데 이 마음은 저렇게 제껴놓고 겉으로 드러난 행위, 손을 씻었느냐, 죄인과 만나느냐, 누구를 어쩌느냐 이런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들의 행동이 외식하는 사람들이며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예, 악한 생각이라는 게 나오죠. 이 악한 생각은 예,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에요. 자, 악한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예,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예, 살인이 있죠. 살인은 사람을 이제 생명을 해치는 행위인데 사람을 해치려면 그냥 아, 저 사람 죽이자 이게 미운 마음이 있죠. 성경에 보면 미움이 곧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 살인은 이 미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간음과 음란은 어떤 거죠? 이렇게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두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간음과 음란은 성적으로 타락한 행위를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상대방을 보고 마음에 뭘 품은 자마다?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 마음으로 간음한 자는 이미 간음을 한 자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런 적 없으십니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왜냐하면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남자는 여자에게 관심이 있고 여자는 남자에게 관심이 있고요. 근데 이게요 막 그냥 좀 이렇게 활동이 활발한 청장년만 그러는가? 아니죠. 유치원에 가봐요. 남자애들은 꼭 여자애들을 꽁무니 쫓아가고요. 이전에 우리가 이제 교구 모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좀 이렇게 남자분들이 많이 모인 연세가 60이 넘으시고 지긋한 이제 분들이 저도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할머니죠. 그 할아버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쭉 이제 덥고 하니까 쭉 앉아 있다가요. 거기 이제 좀 연세 드신 여자분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와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게 딱 들어오니까 이렇게 딱 갑자기 턱 일어나더니 이성에 대한 호기심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지나가면 젊은 사람들 미니스커트 입고 지나가면 전부 다 해가지고 안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 마음의 음욕을 언제 품게 되는지 모르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성결하라, 순결하라,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 지금은 이제 부부가 같이 이렇게 다 나와서 예, 또 서로를 견제하고 감독하고 하니까 좀 매여서 사는데 옛날에는 아내는 중국 있고 남편은 한국 있고 남편은 중국 있고 아내는 한국 있고 이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혼자 나오신 분들이요 우리 교회 뒤에 밤에 손잡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상대방을 배우자를 중국에 두고 제가 그 배우자를 중국에 가서 만나고 왔는데 저 사람 남편은 누구고 다 눈으로 보고 왔는데 손잡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른 척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그분들이 예배드리러 오셨는데요. 그 전에 딱 앞에서 예배드리더니 그 다음부터 맨 뒤에서 예배를 드려요. 왜냐면은 아는 거잖아.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 앞에 고개 못 들어요. 그죠? 그거 아는 거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알지 못하고 더 뻔뻔하게 다니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 얼마나 내 마음속에 예, 성적으로 순결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유명한 정치인이요 이제 그 비서하고 좀 이렇게 예, 좋지 않은 관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몇 년 동안 이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것이 드러나서 막 신문에 나고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때는 둘이서 그렇게 은밀하게 미러를 즐겼는데,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끊지를 않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니까, 사람들의 질타를 받으니까, 그때서야 그것이 부끄러운 행위인지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들켜야지 죄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 들키지 않으면 그것을 죄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양심인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 보신다. 무엇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이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해야지, 예, 된다. 괜히 겉으로 손만 씻고 이렇게 행위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행위를 이끄는 동기와 그 생각인 마음에, 예, 보시는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하게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또한 우리는 영적인 간음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육체적인 간음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할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딴 사람하고 외도를 한다면 그건 이혼 조건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렇게 배우자를 둔 외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 본 척하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그 빠져서 세상에 빠져 세상의 좋은 것과 함께, 예, 내가 여기가 좋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좀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면서 더 사랑했던 세상의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예, 우리 주님은 질투하십니다. 그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예, 그런 적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 않았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예, 더럽다고, 예, 정결하지 않다고, 거룩하지 않다고 공격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럽니다. 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것이 더럽다는 것, 그것이 더 더럽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졸업하시는 제자반, 사역반, 평생의 지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신앙을 하시고 형식에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주님을 섬기는 사랑과 순종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목만 중시하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때로는 살았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된 것이니,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